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 7월에 군위군을 편입하면서 광역시와 특별시를 포함해서 가장 큰 자치단체가 되는데요. 달구벌이라는 말이 있듯이 원래 큰 넓은 들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도시가 형성되었던 것 같고 대구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는 그 지형적인 요인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토성이 축성되면서 대구라는 지역 명칭이 발성 토성에서 시작됐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경부선철도와 대구역을 설치하면서 대구역 중심으로 모든 물류나 산업이 발달하고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대구는 낙동강 이남에 있기 때문에 대구와 부산 같은 지역들은 온전히 산업시설들을 유지할 수 있었고 1960년대 이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도 경제적인 거점으로서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대구가 급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해서 크게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국민 의류의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모방 공업시설인 제1모직공장입니다. 많은 인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었는데요. 대구 섬유산업이 아주 절정기에 이르게 되면서 대구 경제도 동시에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돌아서 공장이 직장 수고하기도 수업했고 내면 한락하면 어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었거든. 그럴 때는 19살에 석류 공장 말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젠마이 실 푸는 거 그 해주는 이제 기술자라 내가 오래 했지. 오래가 지금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 되죠. 그때는 정말 잘 됐어요. 옷을 많이 입으니까 고객들이 많이 오고 저때 소비도 많이 되고 또 유행도 많이 했고. 대구 패션업계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만든 한국 의상들이 미국 패션쇼에서 대단한 반응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의 섬유도시의 성장은 역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부터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세계적인 직물 생산 단지로 명성을 날렸던 대구 지역 직물업계가 요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이 어느 정도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대구 경제도 많이 위축이 됐고 대구역 중심에서 이제 동대구역이 들어서게 되면서 대구 중심지의 기능이 외곽지로 분산되는 도시 공간의 이제 외연 확장이 더 가속화되면서 주거 공간과 산업 공간 이런 것들이 서서히 분화가 이루어졌고 대구 경북의 DNA는 무엇이냐. 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의 산업에 집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그것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대구가 섬유산업을 기반을 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 평범한 시민들의 노력과 성취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 공간에 축적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